전투장 D 두장 변화 요둠 꽃샘추위 터보 최적화 꽃샘추위 넣고 지금 어둠 발현하려면은 좀 구체가 더 있어야 되니까 실수했네 어차피 차니까 상관없어 번개고체 아니 근데 어둠 미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다가 어둠이 바로 밀리겠다 어서오세요 눈보라 증기장벽 방열편 아 서순 전장에다가 전장을 전장에 걸었어야 했는데 축전기 홀로그램 터보 마렵다 푸른 향초 에너자이저 대단한 아이템 대단한 뭔가 없다잉 히어 조각 도움이나 좀 주작 의혹
디펙트 하느라 힘든데 이 정도 핵은 줘야지. 도자기 쓰지 쓰지 편향. 유물 진짜 어디 낚시 갔다가 쓰레기만 건진 거 같네. 이중시전 왜 자꾸 빼먹니? 망할. 역학을 먹어야 편향을 먹어야. 편향 먹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소피요. 아 이거 뭐가 맞지? 편향 조각 두 장이니까 한 장이야? 조각 아이고 역학이 더 낫겠지? 세 장 먹어도 지울 게 없네. 자가 수리.
뭘 지울지 되게 난감하네. 되게 뭐 거의 거의 다 필요한 것만 있네. 그리운 역학님. 터보 들어가고 드루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덱이면 드루는 뭘로 챙기나? 홀로그램 하나 더 할까? 백수전장도 괜찮긴 하겠다. 아이 뭐 숫돌이야 진짜. 아 너무하네. 뭐야 내 전장 다 어디 갔어? 돌려줘요. 여기 당신의 전장입니다. 미라손 아깝다. 유물 저탁으로 나오다가 드디어 미라손 나왔는데 그걸 못 먹네. 이 정도면 꽤 센데. 꽃샘 말고 냉정함 하나 더 나오면 그거 넣자. 주판을 몇 번이나 볼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 내 서진.
전투 장비 타이밍 강화 안된거 내장, 강화 된거 내장. 정말 전설의 헤드다. 아예 조각 몸 강화 좀 해줘요. 아 열받네. 으둠 강력한 거 봐. 와 이거 세 개 다 좋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만 갖고 왔대? 저거 방열판 있으니까 창공지 능이 나을 것 같은데? 어둠 다중. 방열창고 노상목. 엘리트 외절이 왜 딴 데 있음? 전장공지능. 홍허야 뭐하냐. 부팅 컴파일 컴파일 3장 들어오들 거지. 주판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서지 편향발입니다. 터보가 진짜 탈 디펙트 카드지. 으아.
다른 캐릭 준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캐릭터가 받아갈 만한 카드는 터보밖에 없는 것 같다. 냉정함이 좋을까? 방열판이 좋을까? 냉정함 하나에 방열판 두 개가 낫지 않나? 창공도 있는데 아크한테 터보 주고 진화 쓰면 난리 나겠네. 근데 냉정함은 강화돼 있음. 땡열판도 앞에서 강화할 수 있긴 하네. 불의 정령 매길 거 없다. 아니 뭐 불정한테 매길 게 없지. 꽃샘 주는 게 와우. 공공공허. 다섯 감는 디펙트. 근데 진짜로 따서 갚네. 터보 정말 든든하다. 진도 없는 와처가 낫죠. 뭐야, 아 참네. 아 게임 그지간데. 그래도 냉정함 줘야지. 아닌가 컴드 줄까? 아이 선택지 진짜 그지같이 나오네. 터보 너무 좋다. 아 메아리 까먹었다.
없으세요. 다른 직업 줘도 쓰는 발티 팩트 카드 삼선발 터보 홀로그램 그리고 파괴광선. 파괴광선은 아이러니하게도 디펙트에게 가장 안 좋은 디펙트 카드. 어? 제커? 제크. 심호주판. 능숙 들고 가는 게 나은. 덱 돌리고 나면 몇 장 남지? 3 4 5 6 7 능숙은 좀 놀 것 같은데. 에 뭐 쟤는 놀아도 되는 카드긴 하지. 아, 내 방열판. 진짜 개빡들이네. 모르겠네 진짜. 뭐야 어디서 빠졌어? 아 서재를 안 썼구나. 냉정함 강해져서 돌아온 게 아니라 아까 딴 거 버렸지.
이펙트는 타겟팅이 안 돼. 서거 좀 잡어. 다행이다. 왜 이 쓰레기는 지 혼자 랜덤 타겟 운달 똥망캠을 해야 되지? 다른 애들은 카드 몇 개만 랜덤인데 왜 디펙트는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쓰는 주딜이 랜덤이지? 와, 세모항 창공지능. 어서오세요. 아, 미친. 섬다님 감사합니다. 음료수. 정말 디펙트는 전설이다. 그래서 채울 거 다 채우고 가야죠. 뒤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불피 채우고 넘어가는 걸로. 헬로월드 에반드. 헬로월드 그만 메아리나 달라고. 그래, 디펙트의 힐링 캠프.
배터리 넣어야 되나? 어차피 냉기로 꽉채울 거니까. 죽이고 싶은 호기심쟁이와의 13. 전장. 전장 욕심내다 편향 못 썼네. 나갈 거. 홀로그램 맞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비르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어예.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으둠에다가 대충 체커 넣으면서 헬로월드 저런 거는 재활용해 버려야 되는데. 간력 수비가 너무 모자라. 까까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이다. 와씨 드럽게 세네. 그렇게 세네. 더러운 게임. 이제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체력 다 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막을 넘어가면 된다. 실수로 마이크 때렸어. 마이크 색.
아이고 서맥 투성이 그만 좀 넣어. 도라이 아냐 이거. 달팽이 크림. 풍. 진짜 나오네. 옴두. 근데 폭풍 넣어야 되나? 폭풍 넣으면은 냉기고체 없어지지 않나? 뭐지, 뭐지? 과지식 지우고 어둠으로 갈까? 근데 파지식 없으면은 어둠 재귀할 때 잘 안 될 텐데. 냉정함을 하나만 쓰자. 주판이나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자가수리는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풍도 나는 빌드업 빠르긴 빠르다. 심장에서는 포션도 들어갈 거니까 이거보다는 더 빠르겠지. 냉기 아까 버렸더니 냉기는 좀 모자란다. 괜히 버렸네. 수리검? 방어도 올리는 카드 홀로그램 있긴 있다. 근데 공격 카드가 없는데. 없어. 코스시 한 장으로 어떻게 수리검 보냐.
방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안 돼! 아이, 퍼즐색. 서지 먼저 썼어야 했구나. 두 장 뽑히니까. 아, 전기역학 잘 났네. 이게 정령 디펙트의 템포란 말인가? 정말 빠르군. 냉기 좀 더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주판 왜 이렇게 도움 안 되냐? 주판은 좋은데
심장 상도라니까. 크게 효율이 없네. 창공이 자꾸 핸드 채워서 힘든 것도 있고. 냉정함, 심호흡, 2K 돌아야 되네. 아이, 그래, 뭐 잡았네. 아무튼, 심장이 어접이네. 왜 이긴겨? 그것은 서지 편향 때문이고요. 미션 성공! DB 어센트님 후원 감사합니다. 전장 때문이라고요? 뭐 그런걸로 합시다. 현실 지배를 디펙트한테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와처한테 주지 말고.